때로는 추억이 되고 때로는 재미가 되고 때로는 별미가 되는 달리는 식당 푸드트럭. 규제개혁 1년. 과연 얼마나 씽씽 달리고 있을까? 단속반 나오면 뭐 제일 겁나지 뭐. 그 대통령보다 겁나는 게 단속반입니다. 만들어봤자 이거 뭐 쓸모도 없는 거네 이거 뭐. 아니 음식을 못 팔면 이게 뭐 푸드트럭입니까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 없는 홍길동도 아니고 푸드트럭을 푸드트럭이라 할 수 없는 아니에서는 아니되는 아 슬픈 사연. 규제에 걸려있는 그 실질적으로 푸드트럭을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참 그 큰 꿈이 무너지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규제에 덫에 걸려 여전히 불법의 그늘에서 허우적거리는 푸드트럭.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가만히 있어도 등에 땀이 줄줄 흐르고 찌는 듯한 태양에 인상 팍 쓰게 되는 7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이고 여기 물 만난 고기들이 따로 없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여름을 좀 더 신나게 즐기는 방법 바로 먹는 게 남는 거. 자 여기 있어요. 땀나게 뛰어논 후의 아이스크림 맛은? 맛있어요. 슈퍼에서는 이런 아이스크림이 안 파는데 트럭에서 이런 아이스크림 파니까 신기하고 좋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아니 뭐 산의 진미가 다 모였네. 삼삼오오 모여드는 손님들의 사장님 손길 바쁘다 바빠. 원래 분식점 창업을 계획했었다는 박형진 사장. 턱없이 부족한 자본금 문제로 결국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허가해준다는 푸드트럭을 시작했는데. 단속이 주로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슈퍼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슈퍼 이제 다른 상권이 겹치지 않는 곳을 이렇게 찾아서 봤는데도 슈퍼에서 이제 뭐 커피를 하다 보니까 슈퍼에서 이제 캔커피가 안 나간다고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건 저희가 저도 10분 이해가 가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정말 큰 돈을 놓고 하는 건데 노점상들이 가서 이제 젖반 펼쳐놓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신경은 좀 쓰이겠죠. 20년 동안이나 노점상을 해오며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강인구 사장 역시 아직도 단속이 무섭기는 마찬가지다. 노점상이니까 내 철거 대상이라. 그러니까 뭐 그때마다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렇더라고요. 단속반 나오면 뭐 제일 겁나지 뭐. 그 대통령보다 겁나는 게 단속반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은 이 푸드트럭이 불법이어서 정리 좀 해주셔야 돼요. 아, 근데 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좀 어떻게 양해 좀 생각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체계가 달려 있는 문제라. 지금은 불법이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저기 단속하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 푸드트럭이라고 아무데서나 영업하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 아 이거 참말로 미치겠네 이거 참. 아이고 언제 이거 법이 바뀌겠노 이거 참. 아 이거 먹고 살라니 힘들어. 네 쫓기 댕겨야 되고 이거. 아이고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여전히 쉽지가 않네. 경기도 군포의 한 사무실.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푸드트럭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하혁 사장. 야심차게 한국에서의 푸드트럭 사업을 꿈꾸며 귀국길에 올랐다. 하지만! 푸드트럭으로 좀 영업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 현재 지금 푸드트럭 장소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현재는 아직 그 영업 허가에 대한 거는 안 된다고요? 아... 뭐 다른 공원 말고도 다른 그럼 사유지에서 일반 뭐 식당처럼 제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아직은 안 되는 걸로요. 직접 푸드트럭 개조까지 했다는 하혁 사장. 하지만 이게 웬 날벼락? 영업 장소는커녕 푸드트럭으로의 개조 자체도 불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만 돌아왔을 뿐이다. 뭐 만들어봤자 이거 뭐 쓸모도 없는 거네 이거 뭐. 아니 음식을 못 팔면 이게 뭐 푸드트럭입니까 이게? 아휴 괜히 만들었네 이거. 괜히 만들었어. 핑크빛 꿈은 한순간에 회색빛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미국에서 봤던 푸드트럭 시장을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제 한국은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그런 그 규제에 걸려 있는 그 실질적으로 푸드트럭을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참 그 큰 꿈이 무너지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많은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푸드트럭. 그동안 불법의 낙인이 찍힌 채 단속을 피해 거리를 전전해야만 했는데,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실력파 셰프들이 앞다투어 푸드트럭 사업에 뛰어드는가 하면 도시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실 지난해 3월에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끝장 토론에서 푸드트럭 문제가 개혁의 도마 위에 올라섰다. 중고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시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도 못하고 자동차 검사에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발빠르게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해 먼저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 각 지자체별로 영업자를 모집해 적절한 장소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렇게 규제가 풀린 지 벌써 1년. 하지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영업 가능 지역을 찾지 못해 여전히 불법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수많은 트럭들. 그야말로 팥없는 찐빵꼴에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하천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한 대구시.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상가연합회와의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로 좀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하고도 그런 부분은 서로 공감대를 서로 가지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이나 환경연합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소정히 담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겸하게 수렴해서 저희들 공직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치밀하게 또 그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점들도 아마 조만간 하나하나 실타래 좀 풀려서 잘 진행될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 규제개혁단이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한 강정고령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으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한 곳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 하하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토로한다. 여기는 뭐 그런 거 뭐 판매 사먹기도 상당히 좀 불편하고 그러고 또 뭐 이 뭐 가격 면에서도 좀 그렇고 건물이 전부 다 이제 멀리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용해가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의 길이만 1km 가까운 이 넓은 곳에 편의시설이라곤 편의점 하나와 커피숍 하나가 달랑. 여기에는 작년만 해도 저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이 왔어요. 그리고 휴일에는 많게는 2만 명, 평일에는 한 4천 명 정도가 오는 곳인데 그렇게 어떻게 뭐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없다라고 그렇게 많은 민원을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편의시설이랑 저 반대편에 있는 편의시설이랑 걸어가면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아, 예, 그거는 직접 걸어가면서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이 1시 46분입니다. 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편의점에서 다음 커피숍까지 하염없이 걷고 또 걷고 햇볕은 쨍쨍. 아이고, 참 보는 사람도 힘드네. 설마 저기 저긴가요? 아니죠? 지금 눈으로만 봐도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 걸어보면은 특히 이렇게 더운 날에는 더 하겠죠.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했겠어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내부 전체 강정부 내에 시설이 워낙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시민들이 그런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네. 이거 뭐 엄마 찾아 아니 음료수 찾아 산만리도 아니고 극기 훈련이 따로 없어. 네, 이곳이 바로 아까 편의점에서 봤던 그 반대편에 있던 그 커피숍이 있는 자리입니다. 디아크입니다. 어디요? 근데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요? 아, 예. 디아크 내에 1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3층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선이 많이 멀죠. 또 올라간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아, 예. 현재 시간이 55분이니까 약 한 8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러니 푸드트럭이 절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리 절실해도 먼저 이곳에서 장사 중이었던 상인들의 의견을 꼼꼼히 반영하기 위해 직접 실사에 나섰다. 이번에 대구시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푸드트럭 두 대 정도를 여기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기존에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업종이랑 겹치지만 않으면 저희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들어오면 저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사실 그동안 여러 곳들이 푸드트럭 입점지로 물망에 올랐지만 주변 상인들의 강한 반대에 막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곳 강정고령부의 경우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상인들을 꾸준히 설득해왔다. 저희 매장에 오는 손님들이 푸드트럭으로 감으로써 저희한테 영향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이 없고 메뉴가 한정되어 있는 걸 생각하면 푸드트럭이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최대한 기존 상권의 피해가 덜 가는 곳에 푸드트럭을 입점시키기 위해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아, 여기로 하면은 저쪽하고 동선은 맞겠네. 맞고 저쪽 차를 여기 대고도 같은 차를 저기 대고 동선 같이 움직이면 되니까 여기는 장소는 좋겠네. 현재로는 저 국토부에 하천 점령 허가를 받은 상태고요. 7월 말경에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두 대 정도의 푸드트럭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곳이 앞으로 서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희망의 장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강정고령부 푸드트럭은 당초 취지에 부합되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이용객 편의 증진하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해 6월, 경남 최초로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시킨 양산. 이제 더 이상 단속을 피해 도망다닐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게 됐다. 뭐 이제 허가받고 하니까 뭐 나가라 저 소리 안 하고 저 시청 공무원도 그래야 좋은 거지 뭐. 단속 안 받고. 그게 최고지 뭐. 손님들 반응도 굿! 굿! 놀다가 더워서 시원한 거 먹고 싶었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양산시는 푸드트럭의 운영 상황을 분석한 뒤 공원 등지에 추가로 영업점을 낼 계획이다. 이렇게 그 이제 제도권 내에서 만들어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영업을 하시면서 우리 행정 쪽에서 지원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긋지긋 따라다니던 불법의 꼴이 피어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당당하게 영업하게 된 푸드트럭들. 주스 맛도 시원하시죠? 이 규제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어질 수 있는 이분들이 생계형으로서 하는 것은 본인들의 어떤 일자리로서의 아주 좋은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그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 자리에 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하는 이런 부분과 또 그다음에 이 시설을 이용을 할 때도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위생적인 이런 부분들이 해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드디어 공식적으로 푸드트럭 영업 허가를 받았다는 하혁 사장. 아직도 그때의 기쁨이 생생하기만 하다. 제가 서울 등교 최초로 올해 1월 1일 날 한강 뚝섬 유원지랑 계약을 하고 그때 받았습니다. 아, 이거 받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이거 받고 정말 기분 좋았어요. 이거 야, 이거 드디어 이거 나왔다 하고 정말 그동안의 그 모든 노력이 다 결과물로 이렇게 나오는 순간이라 참 감명 깊었습니다. 꿈을 안고 오늘도 영업장으로 출발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하는데 장사가 잘 되면서 직원도 6명이나 생겼다. 다 넣었어? 그거 스위스 치즈는? 오늘은 스웨덴 핫도그랑 치즈 핫도그, 칠리 핫도그 그리고 컵밥도 세 가지 종류예요. 컵밥은 새우 볶음밥, 낙지 볶음밥, 그리고 게살 볶음밥이에요. 규제를 훌러덩 벗어던진 푸드트럭 달려! 달려라!
도착한 곳은 경기도에서 푸드트럭 합법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영업을 허가한 도청앞. 저렴한 푸드트럭 음식이라고 약보면 오산이다. 그야말로 이건 별미 중에 별미여. 간편하면서도 특별한 점심을 원하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치즈 왔다고 나왔습니다. 제 거예요? 예. 아유, 맛있게 보이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길거리 음식이라고 지저분할 거라는 편견은 NO! 대충 퇴치업체 인증까지 받을 정도로 위생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예전에는 뭐 위생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다 깔끔하게 해놓고 이제 요리해 주시는 것 같아서 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엿한 직장인으로 푸드트럭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 이 푸드트럭은 꿈을 꾸게 하고 실현하게 해주는 공간이다. 예전부터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아직 아무래도 합법화가 되기 전에는 좀 하기가 좀 꺼려했었는데 이제 합법화 됨으로써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열심히 배워서 이제 저만의 푸드트럭을 갖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한창 바쁜 시간 사장님 전화통에 불이 난다 불이 나. 예, 기본 3구 하덕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보험이라든지 냉장고랑 발전기라든지 특수조리시설 추가되면요, 그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 요즘 렌탈 문의도 많이 오고 있고요. 트럭 제작 문의도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5월달 이후에 경기도청에서 합법화 시켜준다는 얘기 나온 이후로 좀 전국 지자체로 이런 푸드트럭에 관해서 활발한 이제 법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의 푸드트럭 그 영업 참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점점 전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활성화와 창업 지원을 위해 도청 앞에서 푸드트럭을 시범 운영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경기도. 우리 하 사장님 여기 와서 지금 도청에 와서 저번에도 한 열흘 했고 이번 또 며칠 또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장소가 좀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장사도 잘 되고 좀 다른 데 나가는 곳보다도 여기가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고 호응도 지금 높은 편이어서 이런 도청 외에도 뭐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같은 곳도 좀 푸드트럭 영역 확대해서 그 상시적으로 하게 해주시면은 조금 더 그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푸드트럭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장소를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어떤 상품 개발이라든지 또 어떤 인증 마크 이런 거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규제는 푸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서류상의 개혁, 개선이 아닌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체감 온도를 높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